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잠을 잘못 자고 있는데요. EMA에서 지금 서회장님께서 얘기하는 롤링 리뷰, 서회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사전 검토, 롤링 리뷰, 그다음에 허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밟는다고 했거든요. 근데 EMA에서 지금 뉴스가 나왔네요. 롤링 리뷰를 시작했다고. 레그담비 막 셀티론에서 만든 거죠. 내용을 한번 볼게요. EMA CHMP에서는 롤링 리뷰를 레그담비 막 셀티론에 의해서 개발된 CTP59에 대해서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롤링 리뷰를 시작했다. 이렇게 써 있고요. 요 밑에 보시면 좋은 말이 써 있어요. The process should be quicker than a regular evaluation due to the time gained during the rolling review. 이 프로세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 리뷰를 한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만 기다리면 EMA에서 CTP59 레그담비밥의 승인을 조만간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남아공 변이가 무점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고요. 영국발 변이가 유럽에서는 무점종인데 다행히 CTP59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영국발 변이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유럽에 수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가는 떨어졌지만 회사의 본질 가치는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좋은 밤 되세요.